일이 조금 괴로우니까 앤토네 누나가 부르면서 이곳 군인동지들이 와서 이렇게 어제 저녁부터 저녁 7시부터 일 시작했는데 솔직히 진짜 곁에서 이거 집도 내려갈 뻔한 생각하면 정말 저름이 안 왔댔는데 저녁부터 우리도 여기 같이 군인동지들 이거 일하는 거 물도 보장해주면 간식도 조금씩 보장해주면서 밤새껏 같이 밤에 한 2시까지는 같이 있었는데 그 다음엔 들어가서 진짜 자고 있나니까 아침에 이렇게 길이 생각지 않게 진짜 멋있게 다 해놓은 거 보니까 정말 군인 동지들이 수고가 얼마나 큰지 이? 우린 진짜 이 이민들은 군인 동지들을 믿고 마음 편안하게 산다는 거 진짜 오늘 아침에 깨나서야 느끼게 됐습니다. 이건 뭐라고 커? 정말 이? 김정은 동지에게 뭐라고 감사를 드릴지 모르겠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이 도로가 미꾸라져서 요 간선도로로 다닐 때게 야 정말 불편하기가 짝이 없더라고. 그러나 이 극복하자 집도 내려간 사람도 있는데 하고 있었는데 네. 이거 이렇게 고마운 일이 있습니까? 네. 진짜 네. 뭐라고 인사드릴지 모르겠습니다. 이민들이 그 후방사를 가지고 나와서 그 여러 번 고난했지만 우리는 그냥 최고 사랑한 동지의 명령을 반출하는 군인으로서 이민들을 도와준 입장에서 부담을 끼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받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렇습니다. 다 이런들 받다 먹은 거 이렇습니다. 아유 군인 동지가 이렇게 하는데 한두 시간 내에 이렇습니다. 아니 처저녁에 식사하고 이렇게 되면 아야 굶었는데 아 이렇습니다. 아 저쪽에서 갔다 나왔어요. 근데 아 시간 너무 아 이전에 이런 뭐 대접 받자고 온 게 아니라고 아유 뭐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멋있다고 안 들은 거라 기리티한테 조그만 그 약품 하나도 주워도 안 맞겠다 결국 그렇게 합니다. 이제도 또 226 군부대 군인들이 입원했다가 대대 참성동지가 퇴원해 가면서도 자기네 순약이 얼마인가 보고하고 그 이제 약품을 이렇게 따주겠다는 것을 내가 넣어야 했단 말입니다. 이게 좀 너무하지 않는가? 응? 뭐 딱 뭐 계산하는 것 같은 게 이거 너무하지 않나? 사람이 속임은 사람이 좀 받을 줄도 알아야 그래도 고맙고 우리도 마음이 편안한데 난 군대라는 것은 옴격하고 그저 앞으로가 뒤로가 군사명령 체계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다심하고 세심하고 뜨거운지는 정말 눈물겹게 알았습니다. 야, 이렇게 대구설이 솔직히 다 여기 두고 저쪽에 다 무너진 피우를 보니까 어떻게 할지 생각도 안 났고 엄두도 안 났고 정말 매 집집마다는 불이 다 죽었고 병원은 환자들이 지금 식사도 못하고 굶고 있고 송원들은 집 때문에 출근도 못하거나 식사도 못하고 아침에 나왔다가 옥에 선맥을 넣고 있었단 말입니다. 비가 가면 언제나 먹고 과연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 바로 이런 때 경례하는 김정은 장군님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한테 군부들을 보내주셨습니다. 우린 열차가 간통되는 날 다 울었습니다. 그 바깥 등용성대 시청합니다.
야, 공금도